지금 상대 전적이 신민준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 있네요. 네, 지금 미 전적은 비공식 대국까지 포함한 정적이고요. 포함됐다는 것은 이제 올 초에 1월 1일에 펼쳐진 맥심 커피배 20주년 특별 대국 그리고 뭐 SG 페어 바둑이 포함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은 1승 1패. 박정환 구단이 2015년에 이제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한 바 있고요. 올 초에 펼쳐진 이제 KBS 바둑왕전 결승 1국에서 신민주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모두 2018년 충실한 한 해를 보냈고요. 랭킹은 각각 1위와 6위입니다. 네, 지금은 젖혔고요. 젖히자 막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젖히는 선택과 끊는 선택. 지금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글쎄요, 신민주 선수 생각은 이렇게 교환시키고 예를 들어서 끊어간다면 그때 관통하면 저 교환들이 이제 이득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귀를 흙이 차지했으니까요. 네. 어차피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쪽의 두텀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젖힌 것도 마찬가지죠. 끊어두고 지금은 어차피 축이 좋지 않고 축머리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끊어가자. 네, 다만 백도 있거나 하고 치면은 두턴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 한 번 더 늘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따내면 진짜 이 양쪽 다 괜찮나요 지금? 백이 좀 두터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두텁죠. 여기도 두텁잖아요. 이런 두터움이 가장 위력을 발휘할 때가 지금처럼 약한 상대들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방금 같은 그림이 된다면 백의 두텁의 위력을 쓸 때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 위력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렸지만 흙이 약한 돌 없이 이렇게 연결이 돼버렸다. 여기도 두텁다고 치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두텁들이 이제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아주 줄어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는 여기까지가 정석인데 지금은 저 느는 수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있거나 이제 여기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끊겨서 제압을 당하니까 받긴 받아야 돼요. 뭔가 선수를 뽑고 싶다는 그런 뜻일까요? 끊을 수도 있는 수인가요? 네. 다만 이제 흙도 이렇게 따내서 정리를 합니다. 물론 지금 축으로 잡는 자세가 워낙 괜찮다. 축머리를 안 당하니까요. 지금 이런데 축머리 당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죠. 흙도를 하나 더 온다고 크게 위력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축에 대한 축머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선수를 뽑는 것은 어차피 그래도 흙 쪽일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이 이 돌을 안 잡고 두자니 느는 것도 워낙 강력해서 끊어두지도 네 끊어두지도 않네요. 진짜 재밌네요. 어차피 축이니까 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일까요? 네 그것이 하나 이유가 있고요. 설마 때릴까봐. 글쎄 때려도 그때 때리면 되거든요 사실. 패를 거는 건 부담이에요. 워낙 여기 패감이 네. 엄청난 게 있죠. 그 패싸움이 나오는 순간 흙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완이 손해일 것 같진 않거든요. 이렇게 되는 형태와 이어지는 형태 비교해보자면 이 형태가 그래도 백 입장에서 훨씬 더 두텁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막았을 때거든요. 막았을 때 이 건너붙이는 게 안 되죠. 지금은 안 되는 형태인데 여기가 하나 끊어져 있다고 보시면요.
끊고 이제 여기 제압을 한다. 다시 막더라도 붙이는 게 성립을 해요. 아, 그렇네요. 늘면 끊어서 이렇게 타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뜻은 상변이 지금 백집으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정말 이 두 기사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시간 사용하고 또 좀 상대방의 심리를 또 이용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백도 사실 민 걸로 그냥 이어도 만족인데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안 끄는 거니까 이교환까지 네. 되면 분명히 이득이거든요. 꽤 이득이죠. 박정원 선수도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상대가 안 끊었기 때문에 먼저 밀어서 또 안 물어볼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약간의 심리전도 펼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신민 선수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끊을까 말까. 네, 계속 끊을까 말까를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끊는 게 득인지 손해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또 아무래도 끊어두는 편이 그러니까 이어서 이어진다면 또 이쪽 부근에 활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부근 충머리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 생각보다 이 장면에서 시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봤나요? 참네요. 아, 이건 정말 어떤 계산에 의해서 판단한 건지 참 궁금합니다. 백이 손을 빼는 거는 끊긴 단점이 좀 아프겠죠? 아, 여기는 너무 강력해요. 물론 지금 여기 때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리긴 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그러니까 때린다면 또 끊고 넣는 순간에 석점 움직이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석점을 굳이 안 살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엷은 흑돌들을 공격하는 이런 운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시점 심리상 손 빼는 쪽으로 가네요. 근데 가도 좀 묘하게 귀에 흙이 빠진 수는 아직도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금 이게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다른 건 이 돌이 생겨서 단수친 자세가 나오면은 관통은 했지만 여전히 전체가 미생인 형태입니다. 아까와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여기서 밀어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머리를 두들겨서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는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돌파하는 위력이 반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환 군의 생각은 그 밀어가는 수로서도 이미 흙의 그 누르는 수 이 수를 좀 간접 보강했다. 그런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민지 선수는 그래도 이런 두텁긴 하지만 받아만 준다면 만족이다 라는 심정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박정은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흙이 지금 늘어야 될까요? 여기요. 늘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양쪽 근거를 다 노리려면은 받았을 때 정말 여기 당하면 너무 치명적이라서 흙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무거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질 바엔 차라리 이제 합변을 먼저 안정을 도모하자 네, 그런 판단하에 받았고요. 이제는 백도 이렇게 받아둘 수 있죠.
물론 뭐 한 방 더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또 이제 여기를 취한다면 글쎄요 만만치 않아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취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또 응원군이 왔기 때문에 백도 살릴 겁니다. 주도권이 흙이 있을 뿐이지 뭐 잡히는 돌은 아니에요. 살릴 수 있어요. 두 가지 선택 모두 네, 가능해 보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2018년 참 내적으로 충실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세계대회 우승은 물론이고 크라네탭의 우승 그리고 각종 기존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역대 상금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요. 뭐 다만 이제 좀 하반기 때 페이스가 좀 떨어져서 다소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출란배도 결승에 올라가면서 또 권재함을 가시했고 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좌변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움직여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 두 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늘어서 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 부근이 이제 선수가 됐거든요. 언제든지 선수가 됐기 때문에 또 호친다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안녕을 빼앗을 텐데 좀 근거 없이 계속 쫓기긴 해야 돼요. 그것이 백의 자랑거리죠. 이런 부분이 또 백은 선수성이라서 이 돌을 계속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건 있네요. 여기를 백이 오더라도 여기를 생각해보니까 관가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결국 뚫리는 것이 남아있다면 결국에는 이게 약한 돌이 아니라는 뜻이 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백토 이런 쪽에 투자가 필요한데 네, 또 아주 심하게 쫓길 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흙이 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반대로 제압을 당하면 그것도 너무 큰 모양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은 불만이죠. 아, 실리즈로 가나요, 정말. 그 수를 선택한 그 배경은 아직도 이게 가능하다? 꼬부리는 것은 안 되나요? 네, 꼬부리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돌이 왔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좀 묘하게 계속 여기 젖히고 이쪽으로는 제압이 안 돼요. 이쪽은 끊어두고 나서 젖혀간다면 자충이라서 제압이 안 되는데 약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버티는 게 있긴 하거든요. 백도 이을 순 없죠. 예, 이런 식으로 둔다면 따내서 패고 해소를 한다면 이 골수란이 다 집이다. 오히려 큰 노림이 남아있다. 약간 그런 의미 같아요. 이 고지 곳대로 다 집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엄청 큰 집입니다. 네, 흑이 방금 양 나를자로 귀를 지켰는데요. 네. 추후에 백이 33에 들어가면 잡을 네네. 수 있는 건가요? 네, 33 들어가더라도요. 입구자 둔다면 네, 부분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젖혀간다면요. 막을 수도 없고 꼬부린다면 치중 가서 네, 부분적으로 살 수 없고요. 흑이 입구자, 나를자가 있는데 각각의 장 단점이 있는 순간 보네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사실은 이게 알파고 이전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잘 사용이 안 됐었는데 거의 무조건 입구자를 굳혔습니다. 그래야 귀의 맛이 아주 깔끔하다 해서 입구자를 굳혔는데 물론 입구자가 더 확실한 건 맞아요. 다만 이제 날짜에 비해서 좀 탄력적이지가 못해서 일단 한 발을 더 간 것이 의미가 있고요. 입구자가 때는 이렇게 어깨 씹는 것이 좀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아. 굳혀주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데 네. 날짜 때는 그래도 이 돌이 한 발 더 멀리 위치한 만큼 흙도 이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더 집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도 이제 어깨 짚어 가잖아요. 그렇다면 입구자보다는 날일자가 훨씬 더 좀 효과적이다. 그러네요.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깨 짚수가 굉장히 나오는데 네. 이 어깨 짚는 목적은 뭔가요? 일단 뭐 상대방의 모양을 좀 제안하자. 일로 밀어도 한 칸 뛰었어. 좀 모양 발전성을 제안하는 한 의미가 있고요. 백이 돌이 옴으로써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이쪽 세력권과 이쪽 세력권 모두 좀 호응하자. 그러니까 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선투자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일까요? 묘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충분히 네, 많이 등장하는 수법이긴 합니다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게 네. 뭐지? 보통 어깨 짚으면 어느 쪽이든 미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뻔히 뚫리는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둘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법을 둘 때는요. 약간 이제 이런 거죠. 같이 뛰어나와서. 백이 뛰어나온다면 또 뛰어나와서. 이게 물론 여기에는 막힌 만큼 실리적 손실이 있긴 합니다만 같이 뛰어나면서 백세력권이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있잖아요. 또 뛰면 또 뛰고. 예, 다 사라져버렸어요. 네. 약간 이런 것을 유도할 때 지금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백이 막는 것을 유도하는 수로군요. 네. 그러니까 막는 것이 그렇게 아프지 않다. 이보죠. 뭔가 네. 아주 재밌는 수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둑은 두 기사에 이러한 미비한 신경전 본 재미가 쏠쏠하네요. 네, 절대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요, 지금. 재밌는 것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줍니다. 밀라니까 안 밀고요. 막으라니까 네. 안 막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뭔가 그런 비슷한 그런 심리전을 느꼈었는데 지금 우상기에서 다시 한번 미묘한 신경전이 나오고 있어요. 붙임수의 의미는 뭘까요? 네, 보통 활용할 때 드는 수법이에요. 활용할 때. 이렇게 치 빠르면 당장 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잡으러 가면은 막았을 때 약간은 다른 것이 네, 이런 식으로 막고 건너가는 게 강력해요. 그러네요. 네,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신민 선수가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늘 때 일단은 막아서 견딜 수 있다. 아, 그쪽으로 막을 수가 있군요. 네, 약간 이런 계산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백도 여기까지 하고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한 수 더 투자를 하면 네, 백도 붙여서 느는 자세가 이제 먼저 머리를 내밀 수 있죠. 막아할 수 있고요. 이런 정도의 활용이 네, 우선 가능합니다. 똑같이 진행을 했다. 뚫어서요. 좀 더 계속 박력을 유지하는 거죠. 늘면은 네, 뛰어서 여전히 느는 건 막아서 버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백이
뒤쪽에서 이으면 사는 형태가 안 나오나요? 여기요. 이 꼬부리게 된다면 막는 것은 단순하게 젖혀 이어도 네 살지 못하죠. 이쪽 관계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자체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젖혀 있더라도 네 눈목자 들어가면 못 살고요. 이제 가장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 이거거든요. 아 어떤 의미의 수인가요? 네 단순하게 젖혀 이어주면 네 이렇게도 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수를 생략하고 두더라도 네, 이렇게 입구자를 가면 또 살 수가 있어요. 기획입소는 예리니까요. 네. 이수가 좀 가장 어려운 수법인데 반대로 이제 역으로 급소를 이제 찔러 들어가면 네 여기서 부분적으로 사는 수는 없습니다. 호구치더라도 네 이렇게 두고요. 네. 이 형태가 묘하게 양자충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네요. 자체로 백이 사는 수는 없는 모양이군요. 네, 일단 물어보네요. 네, 지금은 흑 입장에서 막는 수밖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귀에 백이 살면 너무 크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두는 것은 네, 너무 잘 살았어요. 양날짜를 뒀는데 이렇게 큰 집을 내고 사는 것은 불만이고요. 그렇다고 여기 두자니 막혔을 때 박력이 너무 강해서 귀를 고스란히 잡으려면 이런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악수예요. 네, 아 그래서 흙이 막아간 거라군요. 네, 이제 막는 한 수인데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수법을 좀 봐야겠습니다. 귀는 자체로는 백이 살 수 없는 형태인 거죠? 네. 호구치더라도 치고 있는 순간 사는 궁도가 안 나오고요. 백이 뭐 늘더라도 궁도 넓히더라도 치중 갔을 때 네, 살기가 어렵습니다. 치받고 그냥 맞기만 하더라도 궁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가짜 대박형이라고 여기가 찝혀져 있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백돌이고 네. 돌이면 막혀질 수도 패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도도 이제 패인데 지금은 이 급소 자리가 찝혀져 있으니까 늘더라도 흙이 이 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빈 삼각인 흙돌과 상변에 눈흙돌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된다면 늘었을 때 이건 사활이 달라져요. 아. 아 근데 이거는 흑도 양자충인데 백도 양자충이네요. 그러네요. 재밌는 게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네요. 백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보시죠. 비슷한 맥락이죠. 여기를 두면은 흙이 이거 하나 잡고 들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단수한 방에 들으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여기서 글쎄요. 근데 확실하게 된다는 이렇게만 둬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만 해도 네 그러네요. 네 지금은 좀 살펴봐야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듣는 순간에 좀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신민주 선수는 꿰뚫어가면서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요. 백도 후구 자세가 나왔죠. 네 근데 뭐 크게 대단치 않다라는 듯이 신민준 선수도 뒤에 젖혀가면서 응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끊고 늘면은 뭐 단수치고 넘어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백의 형태도 좋지 않거든요. 다 끊으면 나가서 좀 급해지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막는다면 활용을 했다는 거죠. 아, 버릴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버릴 수 있죠.
처리가 됐습니다. 이으면 아 늘면 입고 나서 날일자 정도로 네, 머리를 내밀 수 있다.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후고 쳤을 때 느는 검 생각나는데 이렇게 젖힐 수도 성립할 때가 있네요. 네 아마 가만히 들었으면은 백은 건너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는 밀었을 거예요. 역시 백의 형태가 아주 네 웅장해지죠. 네, 대젖히는 이 수법은 네, 배워두실 만한 수법입니다. 자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쉽게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도 여기를 두는 순간에 사실은 귀에 부활이 생겨서 어떤 부활이 있나요? 아까는 이제 부분적으로 잡힌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에 이돌이 오면은 이제 잡으러 갔을 때 건너가는 것이 생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늘어주고 뭐 흙도 머리를 내밀 수는 있지만 백도 나중에 사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흙도 이 자리가 아주 괜찮긴 하네요. 집도 집이고 안정한 자세가 아주 괜찮긴 하네요. 백도 네, 우상기 사는 것이 남아 있는 만큼 네, 불만은 없습니다.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의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네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정말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오네요. 제가 선수들한테 이제 크라운탭에 얘기를 하는데 아, 이제 출기 몰리지 마라. 좀 출기 몰리면은 어 떡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한마디로 속된 수가 좀 많이 나오나요? 네.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안 몰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게. 네, 그렇죠. 누군 뭐 몰리고 싶어서 몰리겠습니까? 여유 있게 하고 싶겠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제 몰렸는데 이게 20초라서. 정말 변수가 많아요. 어, 젖혔네요. 고심 끝에 젖혔는데 이거 한바탕 뭐 하겠는데요, 이게? 어, 그냥 이어요. 120초 남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이 싸움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 하나. 두 턴 믿고 둘, 지금. 셋, 넷. 신민지 선수 설마 여기서 7, 8, 9 아, 이 타이밍에 인쇄를 물어봅니다. 네, 뭐 시간 연장의 네, 의미가 있고요. 설마 먼저 이것을 가는 것이 통한다? 예를 들어서 이 타이밍에 갔을 때 반발하지 못한다? 근데 끊는다면요? 설마 이걸 건너가서 못 잡는다 이겁니까? 살기만 하면 집이 크니까요. 네, 살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막는 것은 마지막, 어, 살아요, 이거는. 둘, 아주 넷, 잘 살죠? 네, 다섯, 어, 여섯, 그게 이 타이밍에 일곱, 지금 선수를 듣는다면 여덟, 아홉, 얘기가 좀 달라지죠?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죠, 여기 두고. 이게 왜냐면 이게 듣는 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할 이유는 없잖아요. 패감을 없애고 있는 거죠. 네. 이 타이밍에 반발 못한다면 받아야 되는데 이었을 때 혹은 늘었을 때 이제 건너가는 것이 사라졌으니까 백의 자세가 훨씬 더 괜찮죠. 싸웠을 때도 미리 이돌이 들은 만큼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의 흙도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까요? 반발 살면은 쳐서
D를 100이 사는 것은 몇지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네, 단순 계산으로요. 다 화집내고 살았죠, 100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다 화집내고 살았고 흙이 잡았으면은 여기까지 집이니까요. 둘, 넷, 여섯, 여덟, 18. 102초 남았습니다. 23네 집 정도 됩니다. 네. 어우, 좋췄어요. 근데 그 수가 지금은 괜찮은 반발로 보입니다. 마지막. 박정환 선수 뜻대로 안 해주겠다. 3, 4, 5. 좋은 타이밍으로 6, 보이고요. 8, 9. 아, 여기서 오히려 물러나요. 이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한 번 더? 여기까지? 아니면은 이게 늘면은 사겠다는 것 같아요. 왠지 바로 단수로 제압이 아니니까 살아 두고 나서 타기하겠다.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글쎄 물론 느는 것이 침착한 한수긴 해요. 정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 뭔가 기세상 좀 더 강하게 이거는 좀 여유 살 여유 없잖아요 지금요. 당장 시험이 보이니까. 네. 그렇다고 여기를 계속 도망가자니 이 타이밍에 흙은 또 잡으러 갈 수도 있고 호구 자세가 안 나오죠. 물론 이제 계속 젖혀서 싸우는 건 가능한데 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막히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는다면 온건체 나를 짜는 간격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잡는 건 조금 싱거워 보여요. 이렇게 막혀버리면 단순하게 새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좌변과 호응하면서 큰 집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네요. 대세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강경하게 두느냐, 온건하게 두느냐. 강하게 가요. 왠지 지금 기세상 그렇게 강하게 가고 싶긴 해요, 지금. 네. 그런 템에는 보통 온건과 강경이 있으면 강경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온건파가 없는 것 같아요. 온건파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죠. 그건 또 뭐예요, 지금? 자체를 살았다는 거니까요. 네, 이거 산 건 맞는, 살려고 둔 건 맞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버 이거 이 돌 절대 버릴 생각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네. 강경책엔 강경책으로 왔어요. 네, 나는 이 돌 버릴 생각 없으니까 한번 잡으러 올 테면 잡으러 와라. 지금 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바둑판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넷, 자 일단 실리는 백이 앞섰습니다. 일곱, 흑이 여덟, 과연 공격을 통해서 아홉,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네. 120초 남았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흑의 공격과 백의 타격, 과연 신민지 구단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